히말라야와 은둔의 나라 네팔에도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옷차림과 머리까지 한류 스타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긴 네팔 여대생. 첫 파마에 설레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섞인 표정입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말린 머리카락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한국 여배우의 머리 모양과 비슷해져 마음에 쏙 드는 눈치입니다. 미용실을 찾는 여성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 배우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뭐 야 성유진 जस्तो स्टाइल गर्न आको किनभने मलाई संयोजन एकदम मन पर्छ अनि त्यसमाथि मैले उसको धेरै मुभीहरू पनि हेरेको छु जस्तै डेजी पर्सनल टेस्ट अनि त्यहाँबाट पनि मलाई ऊ एकदमै इम्प्रेसिभ लाग्यो त्यही भएर आएर त्यस्तै हेयरस्टाइल गर्छु भनेर आएको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옷을 찾는 젊은이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값이 비싸도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기념하네 뭐 서바이 무비즈 드라마즈 아니 좀 K-pop 좀 팬츠 त्यसैले मलाई कोरियन फ्याशन लाउन मन लाग्छ। 어제 또 डिफरेंट पनि हुन्छ अरुहरु भन्दा सो एकदम मन पर्छ कोरियन फ्याशन।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옷과 머리 모양을 따라한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영화나 드라마를 파는 DVD 가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빨라고 만나서 아이들은 그런 필름으로 예리만지선 대리 버리고 자. 알아듣고 라무로장 군의 빠르고 반 대개구나네 만서로장 그런 스릴장 아가서든. 한류 붐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이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사람들이 생활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YTN 월 김영인입니다.